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아유,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또 하면서 사냐고 이런 마음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과 함께 이것만을 끊는 것으로도 건강은 물론 젊은 외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을 시간순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이야 저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시지만 오랜만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변화에 놀라고 시간순서 상관없이 이 영상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마다 다른 외모를 보시게 되니 카멜레온 같다고 하십니다. 제 외모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결도 바로 이것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점점 불어나는 것은 중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그건 바로 몸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손쉬운 노력 대비 효과 만점의 가성비 최고인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젊게, 가볍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젊은 외모를 되찾기 위해 노력 대비 효과 만점, 가성비 최고인 그 비결은 바로 설탕을 끊는 것입니다. 다 들었다고 영상 끊지 마세요.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도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게 분명하거든요. 설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는 식품 중에 하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흉이기도 합니다. 설탕은 중독성이 강한 식품이자 발암 물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탕을 끊으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몸에 생기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끊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첫 번째, 활력을 되찾는다. 많은 분들이 활력이 필요하거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 또는 진한 커피와 케이크 한 조각 같이 달짝지근한 걸 찾게 됩니다. 이렇게 단 것을 먹으면 아주 반짝 활력이 생기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 혈당과 에너지 수준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맥이 빠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또다시 단 것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된다면 이미 설탕 중독에 빠진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활력 있게 살고 싶으시다면 설탕을 끊으셔야 합니다. 설탕을 끊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두 번째, 심장이 건강해진다. 미국 심장협회,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설탕을 많이 먹게 될 경우 심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44세의 성인 3만 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한 사람은 설탕이 조금 첨가된 음식만을 먹은 사람에 비교해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설탕을 끊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세 번째,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정제된 설탕은 악성 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 음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당과 같은 감미료는 암세포가 더 빨리 활성화되도록 하기 때문에 훨씬 몸에 해롭습니다. 연세대 생화학과 백윤기 교수 연구팀이 2018년 1월 한 연구 결과를 암 연구 전문 분야 국제학술지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 음식을 먹으면 생겨나는 당 분자가 우리 몸속에 있는 암억제 단백질의 작동을 방해해서 췌장암, 위암, 간암 등을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암까지 불러옵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설탕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설탕을 끊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네 번째, 간을 보호한다. 지난 영상 아픈 간이 간절하게 보내는 다섯 가지 신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과 설탕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간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내가는 아주 건강하고 생생하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설탕을 많이 드신다면 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들어갑니다. 그렇게 지방간이 되고 간경변증, 간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치고 병든 간을 해독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술 끊고 설탕을 끊는 것입니다. 설탕을 끊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다섯 번째, 숙면을 할 수 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아주 말똥말똥 깨어있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노인성 수면장애나 노인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계십니다. 만물이 모두 잠드는 그 시간에 깨어있어야 하니 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는 안 겪어본 사람은 상상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들의 50%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설탕이 꼽히기도 합니다. 설탕은 에너지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설탕을 끊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여섯 번째,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 붓기가 빠진다. 당연하고 당연한 이치이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죽어라 노력해도 그렇게 안 빠지던 살이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얼굴과 몸의 붓기를 빼고 갸름한 얼굴을 되찾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설탕부터 끊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설탕을 끊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일곱 번째, 피부가 젊어진다. 하루가 다르게 얼굴 피부가 처지는 것이 느껴지다 보니 거울 보기가 겁납니다. 그래서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서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설탕 등 당류는 피부를 윤택하게 만드는 단백질인 콜라겐의 합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즐기시게 되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남보다 일찍 주름이 생깁니다. 젊은 피부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설탕부터 끊으세요. 설탕을 끊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여덟 번째, 중독성 과식이 사라진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탕은 중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당이 떨어진다 싶으면 혹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싶으면 안절부절하게 되고 단 음식을 찾게 되죠. 담배 피는 사람이나 마약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전형적인 금단 증상입니다. 제가 이거 겪어봐서 잘 알죠.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 머핀을 먹었었거든요. 진한 블랙커피와 함께 달고 단 그 머핀을 한 입 베물었을 때 그 만족감, 입안에 번지는 단맛과 함께 안온함이 온몸으로 촤악 밀려 들어오죠. 아우, 지금 생각해도 아주 짜릿짜릿합니다. 그 기분. 설탕은 우리 뇌의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고 그래서 또 먹게 됩니다. 설탕을 끊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마지막 아홉 번째, 기억력이 좋아진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그것이 치매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 이러다 치매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소아 내분비과 전문의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당뇨의 일종인 과당이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이 뭐 치매가 별건가요? 뇌기능이 떨어지면 치매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뇌기능을 떨어뜨리는 설탕을 끊어야 합니다. 아이고, 뭐 설탕을 우리가 얼마나 먹는다고 유난 떤다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평균 63.5kg에서 68kg까지의 설탕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주 큰 설탕 한 푸대보다 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비만, 고혈압, 당뇨, 만성피로, 불안과 우울, 섬유근육통, 장질환, 각종 감염성 질환의 원인이 바로 설탕과 탄수화물을 통한 과도한 당분 섭취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새해 결심 이것저것 세우고 계시죠? 그럼 거기에다가 설탕 끊는 것도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설탕 끊고 한층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